정리를 해서 참 좋았고 3S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말씀 주셨던 예. 것처럼 세 가지를 좋아하는 이유부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3이라는 숫자를 매직 넘버라고 하거든요. 3보다 많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해요. 프레젠테이션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면 혹은 면접에 들어가실 때도 나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들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10분, 15분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킬러 콘텐츠라고 하죠.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세 가지만 제대로 각인시키면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누군가의 이야기는 지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스피치, 보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키워드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도 같은 톤으로 하거나 같은 속도로 하거나 포즈가 없이 계속 가면 지루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준비하셨다면 전달하실 때 있어서 세 가지의 변화를 깨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의 변화 그리고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게 하는 속도의 변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중간에 포즈를 두는 이 포즈의 변화 세 가지만 쓰셔도 심사위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거 있어요. 10부터 레벨 뭐 10까지 있는데 이름 이런 거죠. 이기는 PT. 이기는 PT. 이기는 PT. 이기는 PT. 이기는 PT. 이렇게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예시가 네.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참 야, 정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에 저는 맨 뒷부분에 제가 입찰 PT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나운서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입찰 PT를 배우겠다고. 근데 성과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느끼한 거야. 딱딱하고. 저희들은 이제 아예 몸에 배서 그냥 너무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프로 같아서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맞다. 그래서 입찰 PT에 혹시 도전하고 싶고 입찰 전문가가 되겠다면 오히려 방송인 출신보다는 이렇게 일반 분들이 훨씬 네, 유리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박서윤 프레젠터도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처음 진행할 때 좀 저도 처음 봤을 때 조금 청중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레이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나운서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처음에 빼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2 외국어를 일본어, 독일어, 뭐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전 서울말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근하죠. 그러니까 친근하니까 이제 저는 그다지 많이 고칠 게 사투리만 고치면 됐는데 오히려 방송 멘트가 잘 잡혀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걸 바꾸는 게 더 힘들다고 하죠. 빼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골프 칠 때 아예 초보는 차라리 자세 잡기가 쉬운데 근데 아예 계속 쳤던 사람들 그 자세 바뀌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차라리 도전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두 분이 하고 계셔요. 이기는 P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반 분들을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네네. 시켜서 입찰 현장에 이렇게 보내드리죠? 네. 입찰 PT가 이렇게 회사에서 내가 입찰 PT를 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떠밀려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해드려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하고 네. 또 그 전문 프레젠터로 양성을 하기도 네. 하고. 저는 베스트 프레젠터는 직접 그 내용을 준비하신 분이 맞아요. 될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이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아예 전달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겠지만 그분이 트레이닝을 해서 내용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고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분이 베스트 프레젠터라고 생각해요.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투리를 고쳐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지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사투리를 쓰시는 그렇죠.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용을 얼마나 잘 진정 성 있게 전달하느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선에 계시는 프레젠터 분들이 트레이닝만 받는다면 저희를 능가하는 베스트 프레젠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여기서 부연하자면
맞는 얘기인데 이제 사투리를 고치려 하는 분한테 물어봐요. 굳이 왜 고치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런 분은 계세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지역 사람은 알아듣는데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그거 고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지역은 상관없는데 그럴 때는 뭐 이게 좀 그들만이 알아듣는 그런 그 발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부산 내려가갖고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30%를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뭐 단디하고 뭐 이러는데 뭐지 단디가 뭐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들만의 언어를 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면 예. 고치시는 게 뭐 안 고치는 게 좋고 고치면 또 네. 지역적으로 갈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뭐 그 더 많은 얘기는 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 대.